공항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심하게 오랜만이야. 코로나 때 한번 공항 왔었잖아. 콜 들리러. 그때는 진짜 완전 텅텅 비어있었는데 딸기가 이제 좀 된다. 근데 막 또 옛날만큼 북적거리진 않네. 옛날에는 지금은 아침 9시고요 배가 너무 고파요. 경수 백팩 좀 보래요. 자, 이렇게 백팩 메고 가고 있어요. 내 백팩만 커? 너가 몸이 크니까. 이게 스위스 프랑인가요? 응. 꼴랑 두 장이에요? 이게 유로. 이것도 꼴랑 한 장. 너무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고 갈 거고 이따가 기내식은 먹어야 되니까 한 그릇을 나눠 먹을 거예요. 아, 이게 비빔밥이 아니고 약간 덮밥이구나. 어, 근데 그렇게 써있어. 초. 그래. 어, 초장. 그래. 미안해, 침 나와. 침 너무너무 좋아. 맛있어. 소스 많이 뿌린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야? 아, 거긴 없어.
우와 우와. 나 왜 처음 오는 것 같죠? 두 번째 오는 건데 처음 오는 것처럼 너무 신기해. 외국 땅을 너무 오랜만에 가봐요. 지금 제 몸의 시계는 새벽 1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시간은 오후 6시. 물 뽑아 마시는 중. 프랑스 물 비텔 그냥 다 신기해. 안녕. 그리고 여기 다 마스크를 안 써. 요즘 유럽 공항들이 전체적으로 그 수화물 찾는 데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수화물이 없지. 수화물 없는 게 최고야. 저희는 이제 파리 시내로 가야 되는데 가는 법을 몰라요. 안 찾아보고 왔네. 지금 시내 가는 곳 찾아보고 이제 숙소로 갈 겁니다. 버스표 끊는 중.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스 타는 게 엄청 느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다 탔다. 민트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브랜드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먹었는데 구경할까? 문을 왜 이래? 눌렀어. 우와. 이거 맨날 먹는 건데 이거. 하지 않을까? 어, 이미 가방에 린트 초콜릿 세 통이나 있어. 와. 저게 뭔데 저렇게 다 올라가 있는 거지? 전망대인가? 오늘 묵을 첫 숙소 여기입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방이구만. 떼떼떼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뷰가 정말 멋있어. 네? 서양식 창문이 보이는 멋진 뷰. 일단 짐 좀 풀고 옷도 좀 갈아입어야겠어요. 좀 쉬다가 에펠탑 구경하러 갑니다. 중앙선에 서서 사진 찍고 있어. 생강 되게 귀엽네. 한강을 한 5분의 1? 응. 귀엽네. 뗏목이네, 뗏목.
찾아봐. 키위 레모네이드? 맛있겠지. 뭐 이렇게 많이 골랐어? 맛있어. 전 귀엽다. 아, 티 눈. 아, 이거 심하다. 이거 아파. 안녕. 지금은 아침 6시고요. 어제 둘이 한 10시쯤에 기절 아저씨 잠들어버려가지고. 오늘 주요 일정은 일단 스위스에 가는 거. 기차 타고 가는데 이동시간만 해도 4-5시간 정도 일단은 좀 쉬고 주변도 좀 걸어보고 프랑스는 간단하게만 둘러보고 7시나 돼야 해가 뜬대요. 아직 밖에 완전 밤이라서. 어제 마트에서 사온 과자인데 맛있잖아. 첵스 드실라우? 먹어야지. 한국에서 챙겨온 첵스. 분명히 이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첵스를 챙겨왔지. 마트에서 두유도 하나 사왔거든요. 숟가락, 숟가락도 챙겨왔지. 챙길까 말까 하다 생겼는데 너무 잘 챙긴 것 같아. 근데 여기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안 시원한 채로 미지근한 채로 먹거든요? 구리긴 하네.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 근황 휴지 잘 차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사각지대 있어요. 지금 홈캠에 보이는 게 휴지밖에 없어. 오드리는 창가에서 일하고 있어. 경수를 기다려. 밖에 지금 알람 소리 들리는데 누군가가 계속 안 일어나고 있어. 20분째 알람 울리고 있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 나라 와서 그 나라 TV 보는 것도 재밌거든. 신기해. 신머리가 좀 난 남자가 날씨 리포트를 하고 있어. 경수다, 경수! 이렇게 만나보네, 나? 네. 어떻게 생겼어? 체크아웃하고 나왔고요. 앞에 작은 잔이 열려있는 분명 왔어요. 여기도 따릉이가 있니? 아, 전기? 웨이브랑 라임이랑 엄청 커요. 어떻게 알아, 넌? 너 뭐 프랑스 사니? 이게 그냥 아파트예요. 너무 예쁘다. 생긴 도시에서 사는 게 어떤 느낌일까? 아무 느낌 안 들까? 그렇겠지? 같은 도시긴 한데 풍경이 너무 다르니까. 아, 이건 그거는 궁금하다. 생각보다 안 됐다. 이게 웬프인지 왜인지 모르겠네. 진짜 느낌. 여기는 방충망을 되게 희한하게 놓네요. 방충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혹시 집에 고양이가 있나? 이런 곳이 있네요. 서울마마 코리안 캔틴? 종소리 들려. 어디서 들리는 거지? 그런 거 봐. 테스트가 생성될 거야. 아노. 종소리를 따라서 따라가 봅시다. 한국어 만나면 너무 반가워. 동네. 종소리를 따라서 왔더니 엄청 큰 성당이 있었어요. 날 보고 있니? 우리 눈 마주쳤니? 안녕. 에반게리온. 난리도 아니네. 기생수 아니야? 이건 기생수고 이거는 고양이 모사. 고양이 모사. 아, 저거 강철의 모습사. 아. 아,
풀메탈 알키미스트. 아, 알키미스트. 식당 찾았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코바펠 플러스 후무스 3유로 3,000원이면 양이 엄청 적을 것 같거든. 우와, 맛있겠다. 여기는 꿀을 뿌려 먹네? 꿀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다. 여기는 부금이 진짜 프랑스 같아. 맛있게 한번 먹어봐라. 걷다가 또 에펠탑 발견. 자유의 여신상 있다. 이 프랑스한테 준 거라죠? 그렇습니다. 리옹역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스위스로 가는 열차를 탈 겁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꼈어. 와우, 뒤에 봐. 와우. 어. 그랜드바트 가서, 그랜드바트 숙소까지 또 가야 돼. 네. 장 보러 왔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주방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고. 김치. 진짜 맛없다는 것 같아. 맛 딱 봐도 맛 없어 보여. 귀엽다. 테이블 있어. 여긴 여기고, 응. 그린드갈든 여기야. 룸프라운 여기고. 방금 구독자 만났어요. 지나가는 거 보고 뭔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 뭔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그린델발트라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택시 타고 숙소로 들어가야 돼요. 숙소 도착했고요. 숙소 도착하는 과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독특해요, 여기. 지금 밖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 외관은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쓰는 숙소거든요. 여기는 이제 큰 거실이 있고, 이게 나무집이라서 걸을 때마다 막 뽀각뽀각 소리 나요. 엄청 추울 때는 여기서 벽난로도 켤 수 있겠다. 정말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스타일의 집이야. 여기는 이제 주방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살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진짜 옛날 사람이 만든 것 같아. 진짜 막 직접 지은 집인 거지. 할아버지가 만든. 여기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싱크대나 이런 거는 완전 현대적이죠. 진짜 감자인가 이거? 진짜 감자네. 왜 있는 거지?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할머니가 쓰던 주방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기. 요리 재료랑 막 다 있어요. 우리 걱정돼서 좀 사왔는데. 귤이 있어요, 귤. 귤은 뭔데? 귤 왜 있어요? 귀여워. 의외로 근데 물은 없다.
아, 물을 물을 그냥 먹고 마시면 먹으니까. 되니까. 아, 맞네. 호일이 뭐 없는데. 아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은 몇 계단 올라와서 이렇게 조그마한 샤워실이랑 같이 있고요. 이제 다락방처럼 생긴 계단을 올라가면 2층이 이렇게 나옵니다. 2층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침대가 하나 있고 침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굴까? 이 집의 가족 중 하나일 것 같죠? 여기 또 침대가 있네? 침대가 세 개나 있어요. 침실 문이 엄청 독특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문을 좀 열어볼까? 야경 보여드릴게요. 와우. 야, 야경이 보일라나? 아무튼 여기 되게 높은 지대라서 내일 아침에 진짜 풍경 멋있을 것 같거든요. 별도 엄청 많이 보여. 정말 재밌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를 예약했어. 어떻게 알아냈냐, 여기. 자, 장바온 목록입니다. 파스타 해먹으려고 스파게티 면이랑 스파게티 소스랑 이렇게 샀고, 농심 순 라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돼지 라면이래요. 한국에는 없는, 이건 뭐야? 밥. 샐러드. 이거는 등산 가서 먹으려고 바나나 산 거고. 그리고 김치 샀어요, 김치. 아까 그 맛없어 보이는 그 김치. 이것도 놀랍게도 비건입니다. 아, 와인을 사왔구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밥이야? 이게 뭐지, 여러분? 국수구나 이거. 쑥소스. 뭐야, 이게? 약간 그냥 곡류야. 아, 맛있나? 밥이랑 비슷하네, 그럼. 먹어도 돼. 그냥. 순한 건데? 순라면인데 기침이 엄청나네. 유럽 오두막에다가 라면 냄새 진하게 남겨놓고 갑니다. 아, 맞아. 그릴드 김치래. 아, 볶음 김치였구나. 아니, 무슨 유럽에서 볶음 김치를 팔아? 아, 침 나왔다. 아, 또 볼이 얼얼하다. 아우, 김치와 피클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도 딱. 에이, 무슨 맛이야 뭔 이거? 말인지 알겠지? 김치와 피클의 사이다 진짜. 근데 나쁘지 않아. 너무 싫단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장난 아니지? 나스타인데 나쁘진 않아. 쿠스쿠스를 라면 국물에 말아 먹으니까 꽤 괜찮다. 알탕 비주얼. 쿠스쿠스 그래도 슈퍼푸드야. 근데 라면이랑 먹어. 슈퍼라면. 올라오는 거안될것 같아. 바로 올라오는 거. 근데 진짜. 아, 내려가는 것까지 하겠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뭐야 걸어 들어가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경수는 무서워서 발도 못 댄대요. 눈공을 만드는 경수, 재밌니? 스위스에서 먹는 맛난 감자. 신발도 다 베렸어. 동네인 그린델발트.